슬라임 뿅. 안녕하세요, 달파파입니다. 오늘은 아모스 DIY 키트 5개 준비해봤어요. 시작할게요. 아이슬라임 DIY 미니 키트 6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. 달파님, 아, 지금 주작하시나요? 아니, 들어있는 파츠가 다 똑같은데 왜 6가지라고 하신 거죠? 사실 이게 문구점에서 사면 하나에 7,000원씩인데 인터넷으로 사면 하나에 4,500원씩에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발 중복 없이 좀 보내실 수 있을까요? 했는데 어머? 다 중복이었네? 여러분, 저 누구? 저 누구? 짜잔! 진짜 크죠, 여러분? 이게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에 한 번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DIY 키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 정도면 박수 각이죠? 어제 우리 슬라임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박수는 간결하게 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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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분홍색에서는 분홍색 아이슬라임 베이스, 별 모양의 글리터 아이슬라임 액티, 아이슬라임 DIY 미니키트 블루에서는 아이슬라임 베이스 파란색, 아이슬라임 액티, 아이슬라임 토핑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렇게 투명색 구슬이거든요? 괜찮은 것 같죠? 그리고 이번 투명에서는 아이슬라임 베이스 투명색, 토핑은 지난번 레인보우 오도독이 아닌 진주가 들어있었는데 오, 이 진주 고급진데요? 그리고 이렇게 액티베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. 다섯 개이지만 혹시라도 저는 이거 분홍색도 보고 싶었고 파란색도 보고 싶었고 지난번 투명 말고 이번에 진주 들어간 투명도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달보다분들을 위해서 다섯 개지만 이 세 가지는 한번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한 번에 넣어서 섞어볼게요. 먼저 파란색입니다. 색은 정말 예쁘거든요? 액티베이터는 1:1 비율이지만 오늘은 조금 남겨서 넣어볼게요. 지난번에 보니까 굳이 1:1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한 90% 정도 넣었으니까 이제 섞어줍니다.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이게 풀은 제가 지난번 집에 있는 풀 다섯 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베이스와 블루모 액티베이터는 진짜 찰떡 이런 찰떡이 없는 것 같아요. 느낌 정말 짠득짠득하고 너무 좋은데 또 바풍은 엄청 크게 잘 되거든요. 그럼 여기에다가 이 별 글리터를 넣어보겠습니다. 유차. 오, 별 글리터는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. 별 글리터는 블루모 액티에다가 넣어서 그런지 자글자글하니 만져지는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. 만지면 만질수록 색도 너무너무 예뻐지는데 지난번 투명에서는 죄송하지만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한 번쯤은 더 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? 중복으로 이미 사둬서
밑밥 까는 거 아니냐고요? 우리 달고래들 눈치 대박. 근데 진짜 분홍색하고 파란색은 재구매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명색 만들어 볼게요. 쭉 짜서 디베이터를 콸콸콸 잘 섞어주겠습니다. 진짜 밥풍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밥풍이 정말 잘 되는 슬라임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진주를 넣어보겠습니다. 와, 진주가 굉장히 색이 고급스럽거든요. 지난번 레인보우보다는 이 진주가 훨씬 낫거든요. 지극히 저의 개인 취향으로는 투명보다는 블루 핑크라는 거. 그럼 이제 다 섞어볼게요. 오, 이렇게 빈 케이스도, 와, 센스 대박. 아니,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니 키트로 사는 것보다 대형 키트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? 저는 이거 이마트에서 지금 행사 중이라 14,500원에 구입했는데 이게 낫죠, 여러분. 또 섞기하면 한 번에 뿌 하는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? 한 번에 뿌! 오, 이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. 그리고 액티를 콸콸콸. 이제 잘 섞어줄게요. 원래는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이면 보라색이 나오는데, 오, 색깔 예쁘다. 그쵸, 여러분? 여러분, 색깔 예쁠 것 같죠? 오, 이 상태에서 멈췄으면 좋겠다. 와, 진짜 예쁘다. 와, 색 너무 예뻐요. 와, 대박. 근데 왜 여러분,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7,000원이었을 때는 왠지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은데요? 라고 했다면 뭐 3개 해가지고 14,500원이면 이거 좀 괜찮다 라고 하는 이 태세 전환. 저는 이 가격이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약간 이렇게 섞여가는 모습이 코아쿠토 보는 것 같기도 한데, 여러분 이 색 어쩔 거예요? 너무 예쁘죠? 이 이마트에서 구입한 DIY는 그냥 세 가지를 한 번에 섞어야 될 것 같은데요? 너무 예뻐요, 색이. 여기에다가 저 파츠들을 섞는다는 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우와, 진짜 예뻐서 그냥 이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고 싶지만, 다섯 개는 다섯 개 다섯 거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도독, 그리고 꽃, 무지개 오도독, 진주, 별 글리터, 비즈 두 가지, 아까 만든 분홍색, 그리고 파란색, 마지막 투명색 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느낌이 될지? 어때요, 여러분? 색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역시나 이 파츠들이 아주 너무 알록달록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드는데, 이 비즈는 엄청 떨어져요. 이건 아니다, 좀. 이 비즈랑 이 비즈가 고정이 안 된다는 거 빼고는 알록달록해도 원래 슬라임의 색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?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래, 뭐 내 취향은 아니지만 우리 달고래 분들이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다면 그래, 다 섞어야지 생각했는데, 오! 이렇게 안 섞었으면 오히려 제가 이 아이슬라임 DIY 키트의 매력을 못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달팍팍님, 아이슬라임 DIY 키트 다섯 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. 짜짜짜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해요. 진짜 꿀조합 하나 알고 가는 느낌이어서 기분 진짜 좋은데, 마지막으로 스노우 매직 한번 넣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 광고가 있지요.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춥고 요즘 다들 뭐 입어? 요즘 다 입는 달마트 환절기 3컷 셔츠. 쌀쌀한 아침엔 긴팔로 1컷, 무더운 점심엔 민소매로 2컷, 퇴근 후 회식할 땐 가볍게 반팔로 3컷.
100만 번 이상의 탈부착 테스트를 통과한 탄력 있는 원단만을 사용하여 아침, 점심, 저녁 이제 나에게 옷을 맞춰보세요. 달마트 스노우 매직. 우와, 이거 천정 같은 거구나. 여러분, 이 고무줄은 어디서 나온 거죠? 탄력이 엄청나졌는데 으아, 막 찢기는 거 보이시죠? 스노우 매직은 아닌 걸로 하며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